다같 최고의 지혜자가 말하는 인생 최고의 지혜자가 말하는 인생 최고의 지혜자가 말하는 인생 최고의 지혜자가 말하는 전도서 인생. 1장 1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아, 솔로몬은 태어나기를 잘 태어났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엄청난 왕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왕자로 잘 태어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받고 태어난 거예요. 정말 잘 태어났는데 다윗에게는 왕자가 많아요. 모든 왕자의 꿈은 왕이 되는 거예요. 다 왕이 될 수는 없고 한 명만 되는 거예요. 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피투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주셔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지혜를 가졌어요. 엄청난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 권력도 준다. 그리고 돈도 준다. 내가 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제가 어린아이라서 뭘잘 분별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말 듣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지혜, 돈, 명예 다 줄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 사람은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잘 정복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가나안을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다음부터는 사방에 의도 맞았어요. 블레셋이 때리고, 모압이 때리고, 암몬이 때리고, 또 에돔이 때리고, 맨날 의도 터지는 게 일이에요. 맨날 뺏기고, 미디안이 때리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다윗대에 와가지고 회복을 어느 만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완전히 회복을 하고, 점령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나라도 엄청 부강하고, 무역을 해서 나라도 잘 살게 만들고, 자기도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랬던 그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별거 다 가진 사람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헛되다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다 가는 거예요. 다 가.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권세를 얻어도 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가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해?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뭐해? 명예를 얻으면 뭐해? 다 가는데 가면 다 끝나는 건데 다 가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다간답니다다 간댑니다 네. 아직은 잘못 듣겠지만, 다 갑니다. 다 가. 안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가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아멘. 이 솔로몬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이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영어 보니까 I undertook great project.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궁을 졌는데 성전 지은 것보다 공사기간이 두배더 길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 다른 왕들이 와가지고 입을 딱 벌리면서 뭐 이런 건물이 다 있냐?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물을 졌는데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집들을 여기저기에 다져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읽었다. 여러 동산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었다. 솔로몬의 정원은 유명합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동산은 정원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모든 과목을 다 심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그 뒷텃밭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삼림을 만들고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오늘날은 불도저가 있으니까 저수지를 만드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3천 년 전에는요, 삽을 파가지고 저수지 만드는 거는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삽을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수리 공사를 끝내가지고 가뭄에도 물을 퍼가지고 다 과목을 살릴 수 있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댐을 만든 거예요. 그삽 가지고 어떻게 댐을 만듭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다 여러 가지를 다르게 만들어 떼는 거야. 7절 계속 보죠. 시적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남녀 노비를 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돈 주고 노예를 사는 거야. 그 그러니까 돈을 주고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면 종으로 팔린 사람은 늘 어떤 생각을 해요. 나 언제 풀려나지? 언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지? 옛날 자유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다. 낳은 종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에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 체념하고 종으로 평생을 사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종을 갖다가 집에서 태어난 종도 많이 데리고 있고, 그리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많은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어떤 사람보다 내가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소유도 많고 엄청나게 부자였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8절 말씀 시작.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 놓으라. 내가 이같이 찬송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찬송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은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왕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나다 가지고 있었다. 어떤 왕이 가지고 있었더니나 그거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지방의 보물. 아무리 왕이래도 먼 지방에 있는 보물은 내가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떤 지방의 보물도 다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쌓아놓고 있었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여러 지방의 보물 난 쌓아놓고 있었다. 노래하는 남녀들을 데리고 있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BTS가 집에 살고 있었어요. 블랙핑크하고 다 살고 있는. 거야. 야 나와 노래 해 가라. 너 와라. 그러면 막 노래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신승훈이도 있었겠지 거기. 그래 가지고 하여튼 노래하는 남녀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 처와 처이 많이 있었대. 이 사람은 부인과 족을 합치면 천 명이 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 같으면 천명 이름 외기도 어려울 텐데 하도 아, 천 명을 데리고 살았어. 요 내가 이같이 창성했다. 이 창자는 크다 그 말이야. 내가 큰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솔로몬하고 밥한번 먹는 게 소원이에요.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밥한번 먹고 얘기 한번 듣고, 엄청난 명예를 얻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창성하게 됐는데, 국가도 잘 살고, 백성들도 다잘 살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창성했는데, 지혜도 그대로 있었다. 지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혜도 여전했다.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내가 눈에 딱 보고 어 저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거 딱 그러면 그냥 한대 했다 그 말이야. 해버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 나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하면 기뻐. 그러면 다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했다는 거. 왜 그랬냐면은 하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잘했어. 내가 하고 보니까 잘했어. 여러분은 맨날 그래요. 내가 하고 보니까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네. 내가 봐도 진짜 잘했네. 그래요. 나왜 그렇게 했지? 아, 이건 내가 왜 그랬지? 진짜 그런 적도 많잖아요. 뭐 또안 그런 척하고 그냥 앉아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봐도 진짜 잘했네. 그런 거는 열에 한두 번이고, 열에 일곱, 여덟 번은 왜 그랬지?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아, 진짜 짜증 나네. 아, 아, 다음엔 잘해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수고를 다 기뻐했대. 진짜 내가 봐도 잘했네. 와, 어떻게 잘했어? 진짜 잘했네. 진짜 잘했어.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건다 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왜 그랬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다잘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수고를 다 기뻐했대요. 내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야. 내가 수고해서 한 거야. 그리고 다 기뻤지만은 내가 한 거야. 내가.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딱 까먹은 거야. 하나님이 지혜해 주셔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다 까먹어서 내가 한 거야 나의 수고야 나의 모든 수고야 내가 아이디어 냈잖아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해 내가 내가 내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거 내가 수고한 모든 거다 헛됐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지금 한번 잡아 보세요. 바람은 안 잡혀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는 되게 좋았는데 좋은 차를 타면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1년 지나가 스크래치가 빵 나니까 김팍새네새 옷을 사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한달 지나가니까 그러네 3개월 지났는데 누가 그것을 또 입고 있으면 나이가 아니고 <laughs>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거, 수고한 모든 거다 바람 잡는 거다. 만족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 아래서 그게 다 무익한 거다. 무익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Nothing was gained.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대는 거야. 그때는 재밌었는데 막 가수들이 노래하고 춤출 때는 막 재밌었는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뭐 농사가 잘 돼서 뭐 과일 막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굉장한 줄 알았네. 시간 지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되는 거예요. 왜 없어요? 제일 부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금은도 많고 보배도 많고 돈도 많고 부하도 많고 하인도 많고 어마어마한 부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부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얻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우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얻는다고 만족이 올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한다고 만족이 올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지금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들어와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미국 온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오면 기쁘겠죠. 1년 살면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굉장할 것 같아도 이루어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세상이에 솔로몬이. 맨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혜를 받고, 돈, 명예를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외국 공주랑 결혼하고, 너는 그런 신을 믿냐? 믿어라. 그래, 그 그런 우상, 성전에 갖다 놓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별걸 다 해도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바람 잡았네? 무익한 인생을 살았네? 그러면서 또 허무한 이유를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여 노니 이는 해 아래에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또 허무한 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똑똑하면 뭐해? 아무리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죽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똑같이 죽네? 다 죽으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거를 미워했다. 지혜가 많으면 뭐해? 결국 죽는데. 돈 많이 벌면 뭐해? 결국 죽는데. 권력 가지면 뭐해? 명예 가지면 뭐해? 결국 죽는데. 그래서 내가 해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괴로움이다. 많이 벌어봐야 두고 다 가야 되는데, 명예를 얻어봐야 결국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다 헛된 일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결국에는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기,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가져봐야 정말 만족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말은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 먹으면 피곤한 날이 옵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 나이 먹으면 그런 날이 옵니다. 할머니들 맨날 아프죠? 할아버지만 날 아프다 그러죠?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이고, 얘 허리 아프다. 아유, 예. 아유, 그냥 다 아프다. 팔도 쑤시고, 그냥 다 아프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해라. 아무 낙이 없다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미국 와가지고, 전 그때 이제 젊은 청년이었는데, 우리 집사람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할머니, 우리 놀러 가요. 에이, 일 없다. 아이, 바닷가 가면 재밌잖아요. 에이. 가봐야 그래. 아, 산에 가요. 아, 이산에왜 가냐? 또 내려올 텐데. 아, 할머니, 그래도요.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이, 뭐가 맛있냐? 맛없다.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지 뭐. 다 재미가 없대요. 어, 아, 그러더니 정말 나이가 많으면 늙으면은 낙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뭐, 가자, 그래도 안 간다. 그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이전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대요. 눈이 침침해져. 잘안 보여. 그래가지고 노인들은 방에 불을 밝게 키는 거야. 형광등 키고, 또안 돼서 불 하나 더 키고. 그러니까 밝, 밝아질수록 연세 들었다. 그 뜻이. 젊은 사람 집은 컴컴해요. 나이 먹은 사람은 다 밝아. 밝게 해도 안 보여. 밝게 해도 안 보여. 그게 눈이 침침해지는 거야.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언제 껴요? 금방 와. 어떤 때는 한 시간만에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비가 그친 다음에 비구름이 또 온다 그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비가 내린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리는 거야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었는데 자기가 잘났는 줄 알고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그게 바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이라는 말은 conclusion, 결론이라 그 말이야. 모든 일의 결론을 다 들었다. 하나님 없이 뭘 가져봐야 가진 게 아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본분이라는 말은 뒤티, 의무예요, 의무. 모든 사람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숨어서 한 일,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악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죄는 죄대로 가 심은 대로 거두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뿌린 대로 다 거두어 자기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린 죽은 다음에도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질 것다 가져봤지만 정말 그건 헛된 거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애플을 만든 사람이에요. 정말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장암이 걸려가지고 60 되기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말한다. 맞다. 나는 남들이 굉장히 나를 부러워한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살면 난 절대로 이렇게 안 산다. 이렇게 다시는 안 산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남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가족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내가 살고 나서 보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고 살았다. 솔로몬,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내가, 내가,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은 말짱 헛거더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의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고 죽고 난 뒤에도 심판을 받는다. 솔로몬은 늙어 죽을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영어로 티쳐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잘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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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정말 헛 것이고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 명령은 바로 613가지의 모세 5경에 나오는 계명이고 이 613가지를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지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을 쳐도 안 되고 딴짓해도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2번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뭐냐 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라 그말이야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목적을 세운 것이 그게 우상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 없이 이게 성공이야. 인생은 이게 성공이야. 이게 바로 우상이그 우상을 따라간다 그 말이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번, 시작. 내 하나님 여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잘못 그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4번 시작.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주일을 섬깁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는 영적인 부모도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회사에서의 상전,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 우리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게 정말 복받는 비결이. 그 다음에 6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살도 살인이고, 낙태도 살인이.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번, 시작. 가늠하지 말라. 가늠은 부부 외에 어떤 잠자리도 가늠이.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가늠이. 음역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이 그것이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8번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9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부분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 시작.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외에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읽죠시작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는 사랑해라.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든 말든 너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게 최고고. 너는 무조건 사랑해라.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같이. 예수님 은 우리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질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래 참으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 영혼들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 목원들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이게 세계명이에요. 식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은 잘 듣는다 그말이에잘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오게 되는데 성읍에서 우리가 자고 있는 우리 집 성읍은 잠을 자는 곳이 집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이 복을 받아야 건강해지는 거요. 집이 복을 받아야 안전한 거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은 비즈니스하는 곳이 농사짓는 곳이. 네 생업이 복을 받게 되고, 직장이 복을 받게 되고,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 소의 새끼, 양새끼 다 복을 받으며, 할렐루야! 아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면 음식이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먹고 건강해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지요.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은 집안에서 복을 받고, 아멘.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일터에서 복을 받고, 아멘. 사회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되고, 너를 저주하면 너를 못되게 하면 그 영혼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되고, 아멘,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을 하시사, 창고가 복을 받고, 아멘. 창고는 세이빙 어카운트이 창고는 CD예요. 안 지금 당장 안 쓰는 걸 넣어 놓는 곳이에요. 창고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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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하다 가 보니까 뭐가 잘 되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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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잘 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허무한 거야. 이건 뭐지?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했나? 맨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좋았는데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무익하고 인생이 이게 뭐야? 가질 거다 가진 사람이 인생 뭐야?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가질 것 쾌락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뭐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별걸 다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네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라. 그러면 정말 복되게 살고 네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감사하고, 젊은 날부터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다 늙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은 젊어서는 대충 살다가, 내가 원하는 걸 살다가, 나이 먹으면 그때는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지.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열심히 해야지, 은퇴하면. 그게 아니고, 젊은 날에 하나님 아래 살아라. 젊은 날에 하나님 없이 잘 돼야 nothing. 그냥 바람 잡은 거다. 아무것도 없다. 다 이루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복을 부어주시고, 네 힘으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아멘. 아멘,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개, 순종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것. 다 가졌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복된 삶이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최고의 천재가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성공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돼봐야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 없이 잘 돼봐야 진짜 허무하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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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더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